내가 남편이 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복도 없다고 일부러 뱉지 마. 복 나가. 우리가 봐도 연예인 뺨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결혼해서 보면 옷이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예, 요번에는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나? 아, 먼저, 남편복이 없으면 자녀복도 없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남편이 여의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전현희 우리 아들 잡아먹었네. 그런 청산 과부, 과부살이 들어있는 사람은 한 번, 두번 결혼해도 신랑이 계속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살이고, 그거는 내 사주 안에 어떤 살이 들어서 나의 배우자를 밀어내느냐. 이게 포인트. 뭐 백호살, 인동살, 귀문살, 이런 모든 것들도 겁살. 이런 것도 이제 일부 동사가 힘들죠. 네. 근데 그 중에 세분화를 시켜서 자식은 또 허락하는 게 있어. 내가 남편, 잡아먹고, 뭐 쫓겨나고, 소박당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 뭐 노점상에서 아들, 이렇게 바로 세워놓고 이런 엄마들 과거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엄마한테 효도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를 버리 고려장하는 것도 많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편복이 없으면 자식복이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복은 없었지만, 이 아들, 딸이 나한테 남편이야. 이해가 가지? 진짜 내 남편의 복은 남녀의 관계에서는 내가 부딪히고 치이고, 도저히 막 앙숙여서 이게 안 돼.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난내 자식이 알고 보니까, 아니, 얘가 남편 노릇하고, 돈 벌어오고. 그럼, 뭐, 가난해도 월급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봉양하고, 엄마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남편이 해야 될 가장 노릇을 아들, 딸들이 하잖아.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부모 덕이 내가 없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아빠 노릇, 가장 노릇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듯이, 반대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효자지. 이해 가죠? 그렇게 해서 또 자식의 공덕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열심히 올인을 했어. 먹이고, 입히고, 내 재산 내주고, 너 좋은 며느리 얻어라, 좋은 신랑감 얻어라 해서 바리바리 싸줘. 근데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만나냐? 며느리가 어떤 인성이 들어오느냐? 사위가 어떤 인간성을 가진 애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국에 극단적인 건 고려장을 당하는 분이 있었고, 요양병원에 가 그냥 버려지는 거고, 남 돈만 주고 그냥 실버타운 들어가라는 거. 그나마 그거면 좀 좋은 거다. 경제적 능력을 그렇죠. 받쳐주니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생각할게. 내가 남편이 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복도 없다고 일부러 뱉지 마. 복 나가.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서방복 없으니까 내가 무슨 자식복이 있어. 절시장놈 새끼 전현이 내 속을 긁어. 막 엄마들 막 그러잖아. 후유증 치료 좀 오, 내가 빨리 해드려야겠네요. 뒤져야 적고를 안 보지.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그러지 마. 응? 인과응보고 가족관계는 전생에 업으로다가 인연법이 다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 없는 복도 만들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거, 보험, 생명보험, 실비, 보험, 나의 노후의 대책을 또 본인이 스스로 야금야금 해놔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끔 그렇게 하고, 자식도 20살이 넘으면 외국처럼 자기 앞날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노력을 해서 옛날하고 다른 삶의 형태를 추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남자복, 남편복. 오. 차이가 좀 궁금해요. 그거 당연히 다르지. 자, 여러분, 정신 차려봐. 자, 남편복은 호적에 올라가고 웨딩마치 올린 내 남편이야. 배우자야. 반려자란 말이야.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동거인, 사실혼, 애인, 귀인, 스폰서, 남자친구, 어? 그 다음에 썸 타는 사람. 이성으로서 느낄 수 그렇지. 다른 남자, 남편이 아닌. 그렇지. 가족관계가 아닌 거야. 그냥 애인이고 이런 친구인데, 이 내 팔자 안에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좀 많이 발동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꼬여. 근데 거기에서 내 사주가 좀 받쳐주는 게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너 내가 밀어줄게. 너 대학 가고 싶어? 오빠가 돈 대줄게. 너 돈이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유학 가봐.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남의 집 처처럼 세컨일 수밖에 없는 또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한테 경제적인 걸 해결해 준다든가, 또 삶에 내 엄마, 내 남동생, 오빠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 이런 거는 또 다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남편이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그것도 일종의 복이야. 그러니까 서방복과 남자복은 다르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저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우리가 봐도 연예인 뺨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결혼해서 보면 어디서 이상하게 데려다가 결혼하잖아. 인물값 못한다. 아니, 제 학교 다닐 때 킹카였어. 근데 어떻게 저런 신랑 만나, 저런 여자 만나.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냥 평범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신랑 빵빵하고, 시댁 빵빵해서, 야, 걔는 시집 잘 갔더라. 야, 걘 복도 많아. 그거 걔 복이야. 남편 복이 있는 거야. 남자 복도 있는데, 남편 복도 있는 사람도 있나? 있긴 있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혼자 사는 거야. 그렇게 복을 다 가져가면 뭐 어떻게 하겠단 거야? 남편 복도 있어. 근데 남자 덕은 어떤 거냐면,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직장에서 위에 상사들이 남자인데 밑에 직원이 남자인데 막 내 일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위아래로. 윗사람이 밀어주고 아랫사람들이 그냥 목숨 걸고, 아, 우리 선배님 짱 한번 먹어라. 우리 충성한다. 이것도 엄청난 복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자복 하면은 다 이상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윗사람, 아랫사람, 직장 동료, 친구, 이런 후배, 이 모든 것들이 남자라는 것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그러니까 나 너무 부러워. 갑자기 나 여기 막 튀어나오지 않아? 심술나. 부럽다뇨. 아, 너무 부럽다. 자, 오늘 선생님과 남편복과 자식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